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보도록 할게요.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. 전 남자친구가 저의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. 자신이 친구에게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말한 카톡 내용이 증거입니다. 서로 합의하에 찍었지만 삭제하자고 말한 영상이 전 남자친구는 물론 다른 친구에게도 남아있을까봐 겁이 납니다. 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이 남아있는지 경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만약 어렵다면 친구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아유,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? 일단 성관계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준 이 전 남자친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보여준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, 실제로 법으로? 예,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면 예.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하에 뭐 촬영한 경우에도 네. 이제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반복 판매,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지금 이제 그 유포한 거든 뭐 제공한 거든 해당되기 네. 때문에 이제 뭐 결국엔 처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과 관련된 영상이 그 내용이 남아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을 텐데 뭐 따로 저장을 해놨을 수도 있겠고요. 근데 고소를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, 그렇죠. 뭐 고소를 사실 무조건 통해야 될까요?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형사상 이제 압수수색 명령을 예. 받아서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예. 뭐 만약에 PC에 또 옮겨놨을 수도 있고 예,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삭제를 해놨을 수 있죠, 옮겨놓고. 아, 근데 이제 복원이 가능은 해요. 아, 디지털 그래요? 프렌식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예. 물론 다 복원이 되진 않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네. 대부분은 복원이 돼요, 최근 것들은. 아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보는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고소를 하셔야죠. 이런 사람은 놔두면 안 되죠. 고소해서 예. 확보해가지고 처벌받게 해보죠. 알겠습니다. 예. 고소만이 방법이다. 예, 그 합법적으로 네. 할 수 네. 있는 방법으로. 물론 뭐 비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, 비합법적으로 하시는 뭐 분들도 있으시군요.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휴대폰 뺏어가지고 확인해보고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막 혼을 내가지고 예. 내놔봐. 아.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, 실제로. 그렇구나. 그게 오히려 더 많기는 하죠. 아까 보니까 뭐 그러시겠죠. 미안하다 이런 카톡도 온 거 보니까 네.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차를 밟는다면 그걸 고소하고 해야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정식으로 뭐 꼼꼼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동영상을 받아본 전 남자친구의 친구가 그 영상을 또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고소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 그 뭐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. 그쵸. 지금 뭐 단순 소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지금 되는 규정이 없어요. 아, 그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. 네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전 남자친구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혹시나 여러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네, 뭐 사실은 금방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성폭법 네. 그 14조에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거기 네. 보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거기 보면 이제 반포, 네. 판매, 임대, 제공 이 여기서 이제 반포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퍼뜨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. 예, 같은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긴 합니다. 그렇군요. 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영상이 퍼졌는지 저희가 이 사연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전 남자친구든 아니면 뭐 그 영상을 받은 전 남자친구의 친구든 이 영상을 뭐 음란 사이트 이런 데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. 뭐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뭔가 심각하게 보고 가중처벌이 된다든지 이렇진 않을까요? 네, 그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똑같아요.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. 영리 목적으로 개시한 경우에는 네.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. 예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뭐 올려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판 관리자나 뭐 사이트 운영자한테 이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. 아 그렇군요.
그렇군요.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도 뭐 잘 삭제가 됐는지 또.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업이 있다라고 해요. 지금 뭐 디지털 장의상가 그렇게 네. 해가지고서는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자료, 나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네.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완전히 삭제 다 뒤져가지고 삭제해주는 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곳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방법도 있고요.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